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0144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6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은 국내 최초의 종합전선 제조 업체로서 제품으로는 주요 제품으로는 전력 및 절연선, 나선 및 권선 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호반그룹의 인수 시너지 기대감과 그리고 코스피 200 편입 예정 기대감 속에 강하게 상승했었던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점 찍은 이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번 반등 나와주면서 이제 상승 추세 돌파하게 되면 좀 강하게 급등 나올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제 바로 전거래일에 상승 추세 돌파해주면서 강하게 급등했지만 오늘 바로 상승 추세선 안쪽으로 다시 돌아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를 선 안쪽으로 하락 이탈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정받으면서 하락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조정받으면서 하락하게 되면 2910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만 하더라도 14%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더 하락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잔고가 약 2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2배까지 늘었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조정받으면서 하락할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 2910원대에서 반등 주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 2910원대 기술적 지지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도 걸려있기 때문에 좀 강한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지지선 이탈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26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 잘 지켜주면서 반등 나와주는 이 부분 좀 유심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 오늘 14%나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이동평선들이 아직까지 정배열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 추세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는 이어나가겠지만 이제 당분간은 조정 받으면서 계속해서 음봉 그려낼 수도 있겠다라는 점 좀 유념해 주시면서 이 2910원대 지지 라인 잘 버텨주는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지지 라인 잘 버텨주고 상승하더라도 이 위쪽에 상승 추세의 저항대에 걸리면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2910원대 지지 라인만 잘 버텨주면서 빠르게 반등 나와주는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충분한데 다만 우려되는 점은 공매도 잔고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약간 불안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입찰을 하면서 인수 참여설에 조금 어제 급등이 나와줬던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급등한 만큼 차익실현 매물대도 많이 나왔고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잔고도 늘어나면서 좀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만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은 빠르게 지지받으면서 반등 줄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또한 조금 신경 써가지고 살펴보면서 이제 그에 따른 주가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황 살펴보시더라도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아니라 영업이익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20년도보다 영업이익 훨씬 더 늘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관련 모멘텀도 어느 정도는 생겨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한전선의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요. 오늘 같은 경우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많은 양 매도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3거래일 매수 나서면서 3거래일 양봉 그려내면서 강한 상승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했을 때가 반등 주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매수세 수급 들어와 줄지 조금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에 대해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마다 주식 관련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또한 소장님도 매일마다 무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셔서 이러한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주식 관련된 정보들도 모두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테마가 빠르게 상승을 주는지, 오늘은 어떤 테마가 주도를 하는지를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검색기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쪽에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